아, 그 작가님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게, 야, 1년에 23억이면 물론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하겠지만, 자기 자금이 10억 정도 들어갔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도 23억이면 남들이 평생 벌어도 못벌 돈을 1년만에 그렇죠. 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런데 그 이제, 아, 나도 한번 토지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토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나요? 토지 투자 시작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아주 뭐 간단하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토지 투자라고 해서 큰 자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오, 네. 1,0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네. 하다못해 300만 원 가지고 토지 투자를 해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라든가 공매 같은 경우에 이제 자투리 땅 같은 거 네. 또뭐 흔히 얘기하는 그 알박기 하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 땅이 이제 알박기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인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인천 지역에 네.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한 300만 원짜리 땅을 가지고 경매를 받아서 분명히 이 땅을 옆에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제 300만 원 주고 이제 받아놨는데 한 보름 지나니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걸 결국은 이제 1,900만 원 받고 넘긴 야, 6배. 300만 원 투자해서 뭐 1,900만 원 받고 이제 판 거죠. 그게 300만 원 투자했는데 1,900만 원 벌은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300만 원도 투자가 가능하다. 또 야. 시골 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농지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요즘 농지들이 지분 경매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5남매 형제가 있으면 5남매한테 이제 상속이 될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쵸. 지분으로 상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씩 지분 등기를 해놓고 있으면 그 중에 한 분이 뭘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 지분이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나 공매, 세금 관련하면 이제 공매로 세무서에서 이제 공매로 진행하는데 이 지분만 공매로 나오면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매로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몇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걸 사가지고 있으면 뭐이참 예를 들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예가 되는데 나머지 네 분은 이 땅을 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샀으면 뭐100한뭐 2, 30만 원, 3, 그쵸. 40만 원 주세요. 그쵸. 들어간 경비가 있고 하니까 이것도 뭐 가능한 얘기니까 이거는 아주 있을 법한 그쵸, 그쵸. 얘기거든요. 예, 실제로 그쵸.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이런 그쵸. 일들이. 또땅한 필지를 다섯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네 명은 형제지간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 가지고서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쵸. 그래서 얼른 사넣어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저는 뭐 조금 뭐 그렇게 좋지 못한 이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안기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골 그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싸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이제 책에서 뭐 노후연금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300만 원 말씀하셨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너무 그런 최저가 말고 그냥 누가 토지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예. 작가님 생각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 적정 금액이랄까요? 어느 정도 권하세요, 보통? 뭐 그래도 한 2, 3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 4, 5천만 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 요즘 이제 뭐한 30대, 40대 이런 젊으신 분들이 자녀들 그 정서에도 좋고 또뭐이 층간 소음 이런 거 스트레스 이제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많이 선호들을 하시는데 그런 전원주택지로 투자를 해볼 때
3, 4천만 원 가지고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뭐 그런 뭐 땅 규모가 딱 그 그런 사이즈가 되는 게 매매 나오는 게 흔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시골 농가 주택을 한번 뭐 해본다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차피 또 자기 자금이 뭐 한 3, 4천만 있다면 은행 대출을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꼭 3, 4천만 원짜리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 1억짜리 사면서 내 자금 뭐 3, 4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하신 분들은 뭐 조금의 자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또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면 땅 살 때도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만 집 지을 때도 또 건축비도 대출을 해줍니다. 해서 자기 자금의 여력에 맞춰서 집을 한번 지어보셔라. 집을 지어서 이제 본인이 살든지 아니면 팔아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익이 생기거든요. 이제 뭐 이익이 뭐 크냐 작으냐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인데 뭐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팔면 뭐 이익은 좀 적겠지만 또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가지고 뭐 좀 해서 땅을 한 필지를 사서 거기에 집을 두 개 지을 수도 있고 세 개 지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면 또 이익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적정한 금액은 제가 아까 2, 3억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3, 4천만 원 가지고도 시작해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책에서 주로 써놓은 내용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조금 규모 있는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한 4, 5억 정도 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두세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뭐 이 그 어떤 동업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땅이라는 건 뭐 분할하면 되거든요. 그쵸. 같이 사서 같이 살 때는 좀 덩어리가 크면 아무래도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뭐 혼자서 이 그 뭐 1,000평 사는 것보다 10명이 모아 가지고 10,000평을 사면 10,000평짜리 땅은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할 게 10,000평짜리는 70만 원 할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떤 투자의 노하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책에 이제 토지 투자 원칙 7가지를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이 7원칙은 뭔가요? 토지 투자 이제 7가지를 뭐 제 나름대로 그냥 쭉 한번 명시를 해본 건데 뭐 일반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가장 먼저 뭐 정보가 중요한데 그 정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뭐 어디가 뭐 어떻다더라 하는 이제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의 자금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된다.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뭐 과하게 대출을 받아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이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뭐 적은 금액으로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지역 선정을 잘 하셔라. 그냥 소문만 듣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전원주택을 하고 싶으면 요즘 어디가 전원주택이 많이 인기가 있는 지역인지 이런 걸 알고서 이제 뭐 해보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땅을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또 등기부등본도 뭐 잘 보셔야 되고 서류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또 잘 이 보면서도 어떤 뭐 서류를 볼 줄 아는 뭐 그런 뭐 상식이나 지식은 가지고 이제 뭐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진입로입니다.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진입로 없는 땅은 그야말로 뭐 맹지라고 해서 그쵸.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진입로 체크를 지적도 상에는 없더라도 현황 도로가 나 있다든가 현황 도로도 포장이 되어 있으면 그게 도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떤 도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거는 뭐 서류를 확인해 보면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을 부리지 말자. 괜히 뭐 과하게 누가 뭘 해서 어떻게 했다더라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따라가면
오히려 쪽박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이제 그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일곱 가지를 7원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예. 이제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예. 뭐 1주택이냐, 무주택이냐, 2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예. 토지 같은 경우는 대출 어떤가요? 토지, 이 관련해서 뭐 대출을 뭐 LTV나 뭐 이런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공장을 지을 때 네.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지을 때는 이제 화성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 살 때 한 70~80%까지 뭐 회사가 잘 돌아가고 신용 등급이 좋고 은행 네. 그 기여도가 있는 업체들한테는 뭐 90%~100%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도 또 한 뭐 70~80%까지 대출을 해주고 네. 있고 해서 제조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가 공장으로 전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아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토지를 사서 집을 한번 접으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내가 만약에 토지를 살 때 80% 대출 받았어요. 그럼 여기 이 돈을 갚지 않고 집을 지을 때 또 대출 또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건축비 그렇게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네. 저축은행 뭐 예 뭐 네. 저축은행들은 이자가 이제 조금 비쌉니다. 네. 새마을금고나 그 제2금융 신협 예, 신협. 예, 신협 이 말이 얼른 생각이 안 나. 이제 신협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이금융이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고 네. 은행들하고 이자가 막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땅 살 때 뭐 70%까지 네. 건물 지을 때 80%까지 네. 이렇게 이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죠. 물론 제가 해보니까 지역을 고르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수원에 있는 실제로 이제 수원에 있는 신협 같은 경우는 저 강원도 평창에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뭐니까. 그래서 평창은 평창에 있는 농협을 가니까 또 해주더라고요. 네. 그 지역 농협. 예예. 그래서 이제 그게 대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게 내가 토지 투자할 때 80% 대출 받고 또 건축할 때 80% 대출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토지 투자할 때 이제 보통의 방법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딱 나온 걸 확인하고 이제 거래를 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또 책에서 이제 경공매로 토지 투자는 뭐 또 쓰셨더라고요. 예, 예. 이 경공매로 토지 투자할 때랑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할 때는 다른가요, 좀? 아무래도 다르죠. 경매, 공매로 할 때는 네네. 거기에 어떤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내가 찾아내야 되고, 네네. 일반 거래를 할 때는 중개인이 공인 중개사가 있으니까, 네네. 그분들이 책임지고 이제 중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숨기고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네. 어쨌든 중개 수수료 받는 걸 목적에 둬가지고 조금 악의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경우는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 공인 중개사를 믿고 이제 거래를 하면 될 수가 있고 네.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는 이제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공매는 한국자산공사에서 하는데 네. 온비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네, 내가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내가 직접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어떤 부분이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에 뭐 거주자가 있으면 그 거주자를 내보내야 이제 내가 그 집을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내보내는 거는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임대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임대 계약이 돼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뭐 그냥 저기 해버리지만 공매는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매하고 공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토지냐 주택이냐 뭐 이런 걸 경매로 받을 거냐 공매로 받을 거냐 하면서 그때 어떤 거기에서 이 어떤 그 권리 침해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리스크는 있다고 봐야죠. 이 경매 공매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뭐 낙찰가에서나 뭐 이런 데 좀 차이가 있나요? 경매하고 공매라고 해서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차이는 뭐냐면 네. 제 이제 책에서도 비교를 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알아서 네. 예를 들어서 가압류라든가 압류라든가 뭐 네. 이런 어떤 그 소유권 제한 사항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네. 지상권 설정 이런 어떤 물권적인 부분들은 법원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공매는 네.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자산공사에서 네네. 다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있다 없다 네. 이건 명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산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예예. 예.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그 임대 보증금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정리를 해주지만 네. 자산공사의 공매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책에서 이제 딱 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놨는데 뭐 일반인들이 보셔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가님은 일반 거래하고 경매 공매하고 어떤 것도 선호하세요? 저는 뭐 경매를 예전에 이제 제가 금융기관 근무할 때 네. 경매 잔금 대출도 해줘 보고 네. 뭐 이 직접 한번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네.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신 분이나 네네. 어려워져서 하여튼 뭐 뺏기는 그쵸, 그쵸. 사람이 네. 있거든요. 그쵸. 그 부분이 저는 좀 싫어서 막 경매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이론적인 걸 뭐 이 뭐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제 책에서도 뭐 여러 경우를 많이 명시를 해놓고 했는데 네. 뭐 한 두세 번은 해봤는데 네네. 뭐 별로 하지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투자하기에는 뭐 경매도 요즘은 뭐 어차피 나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는 그쵸? 예, 네,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 네. 차라리 내가 받아서 뭐 그분한테 네.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 더 주면 네, 뭐 그 사람은 도움이 받을 수도 네. 있는 거고 한 거라서 네. 그런 투자는 뭐 어떤 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하여튼 토지 투자 쪽으로만 뭐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서 네네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안전하고 네. 안정적이고 뭐 투자 수익률 상당히 높고 네. 또 이제 제가 뭐 지금까지 하면서 흔히 알고 복잡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데 아직까지 공장 지어서 팔고 하는 거를 집 지어서 파는 거는 쉬운 일인데 네. 이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한번 해보시면 아마 누구나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공정이 간단하고 또 뭐 빨리 뭐 안 팔리고 있으면 조금 낮춰서 팔면 그쵸. 뭐 팔리니까 네, 그쵸. 그런 투자가 저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나 빌라를 경매로 받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대출을 이제 경공매로 받아야지 많이 해준다. 그런 대출적인 이점 때문에 경매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토지 쪽은 뭐 대출에 대해서는 전혀 똑같나요, 완전히? 그 똑같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경매는 낙찰 금액이 뭐 거래된 금액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거래는 감정을 해서 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법사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왔는데 네네네. 뭐 그게 7억에 낙찰될 수도 있고 네, 6억에 낙찰될 네. 수도 있고 은행에서는 낙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네. 거기에서 80% 내지 90%만 해주니까 시세 대비해서 보면 한 반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쉽고 낙찰받은 내 입장에서는 1-20%만 자기 자금 부담하고 네. 대출로서 이제 잔금을 내니까 그런데 일반 거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으면 네. 감정을 하면 8억이나 9억 정도밖에 감정을 안 해줍니다. 거기에서 은행에서 담보 적용 비율 해가지고 뭐 60% 적용을 한다거나 70% 적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자기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네.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는 경매나 공매로 가야 할 싶다는 얘기가 대출을 그만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땅은 경매가 아니고 일반 거래잖아요. 네. 경매로 나온 땅이 그런 땅이 있으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쵸, 그쵸. 오히려 시세보다 더 법사가보다 많이 많이 주고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경매로 받는 것보다 일반 거래로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경매는 전국으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땅들은 더 높게. 솔직히 숨길 수도 없고. 그렇죠. 뭐 물론 뭐 이 매매 거래 금액을 뭐 낮추거나 올리거나 하는 건 불법이고 네.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네. 뭐 법사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금은 네. 일반 거래인 경우에는 공시가가 있어서 그 공시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죠. 법은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금액이 예, 그렇죠. 예, 딱 그 예. 과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금도 뭐 그대로 다 내는 경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토지에도 뭐 금매물이나 뭐 반값매물 이런 게 있나요? 많죠. 급하게 내놓는다든가 네. 뭐 또 반값으로 뭐 네.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뭐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쉽지가 않고 누가 급해가지고 어디 저 이 그 저 뭐 부동산 중개소에 갖다 내놨으면 네네. 부동산 중개사 그 사장이 자기가 연락이 되면 자기가 사버린다든가 너무 싸니까 예. 아.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야 우리 뭐 같이 사자 하든가 야 이거 뭐 내 중개료 좀 넉넉하게 주고 네가 사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지 아. 일반 매매 공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제 책에서 제가 겪었던 거를 정남에서 있었던 거를 뭐 실례를 네. 하나 써놨습니다만은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날도 제가 점심 먹으러 갈 네. 물론 이제 저도 이 일을 계속하니까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그쵸. 친하게 지내고 네, 그쵸, 그쵸. 친분을 이제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네. 뭐 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친하니까 뭐 지나가다가 들러서 점심 먹으려고 네. 들어갔더니 아 사장님 잘 오셨다고 그러시면서 땅을 하나 내놓는 게 네. 이 양반이 이제 금매물을 내놓는 거야. 그 아들이 그 동대문에서 이제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막 급해져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그 공장 지어서 임대해서 노후를 이제 편하게 하려고 했다가 허가까지 받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금매물로 내놓으니까 나한테 그 노사장이 알아서 중개료는 주고 네. 빨리 계약하자 이거야. 그래서 뭐 거기서 불과 한 10분, 15분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네. 저도 지역도 아는 지역이고 알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가보죠. 그쵸, 그쵸, 네. 보고 바로 계약해버렸어요. 뭐, 막 땅값도 싸고 네. 허가까지 받아놨으니까 네. 그리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가 있고 네. 뭐 잔금은 은행 대출 받아서 뭐 주면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 해가지고 돈을 뭐 상당히 뭐 이익을 많이 보고 뭐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도 지금도 뭐 아주 자주 골프로 자주 치러 다니고 뭐 이런 자주 술도 먹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이제 친분 관계도 잘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네트워킹 좀 예. 아 그럼 그 얼마나 샀던 거예요? 시세 대비 몇 프로나 샀던 거예요? 그래도 뭐 한 그때 당시 한 20% 이상 샀고 또 중요한 거는 네. 허가를 받아놨잖아요. 그 허가 받으려면 뭐 한 시간 걸리고 또 3개월, 4개월 네네. 걸리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심의를 받으려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3개월에서 네. 6개월 뭐 이렇게 또 걸리고 한데 네. 나는 그 기간을 벌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엄청난 그 투자 금액 대비 네. 이익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값 매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이제 반값 매물 계산하는 거는 뭐 그만큼 싸다는 얘기지 네네네. 뭐 100만 원 하는 걸 50만 원에 팔거나 이러진 않겠죠. 아, 네. 뭐 80만 원에 내놔도 팔리는데 그쵸, 뭐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 급하게 내놓으면서 부동산 이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땅이 시세가 100만 원이라는 건 뻔한 건데 네네. 나한테 80만 원만 좀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급하게 팔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네. 저도 지금까지 한 번 딱 해봤습니다 그거. 아 그렇게 금매물을 잡아서. 예, 예. 그게 전부 답니다. 진짜 쉽지 않은 얘기네요. 쉽지 예. 않은 예. 얘기. 정말 부지런히 네트워크 하고 발품 예. 팔아야지 하나 걸릴까 말까. 아, 그렇죠. 걸릴까 말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